안녕하세요. 저는 김떡꼬마 신사 김도훈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을 찍어보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마뱀에 어떻게 밥을 먹이고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정하고 이 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 도마뱀 종은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개인데요. 일단 깨서 빼서 보여드릴게요. 인가도 썼다. 눈과는 똥이랑 씨랑 섞여서 나오는 거야. 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눈꺼풀이 있어서 이렇게 꼬리도 길고 이러는 이 접착력이 좋아서 잘 점프하고 올라다니는 친구예요. 이름이 뭐야? 누구한테? 이 망치 크레스티드 게코 중인데 망고라는 내가 이름을 지어놨어요. 노란색 빛깔이 띄어서 일단 너무 망고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일단 그 소개를 다시 음식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것들이 망고 그 안에다가 넣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이 코르크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따끌따끌해서 탈피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코코넛도 탈피를 할때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이 잔디는 인조 잔디인데 저기다 매트를 넣으면 많이 보들보들해서 망고가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 도마뱀 밥은 이것을 줬는데 이게 덜어서 여기다 놔두고 이 도마뱀 귀뚜리 음식 슈퍼푸드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 귀뚜라미를 그 먹이면 한번 먹이면 계속 먹게 돼서 저희는 귀뚜라미를 못 먹여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주사기로 밥을 주는 거예요. 일단 밥을 만들어 볼게요. 이쯤에다가 물을 세 방울 정도 미리 넣었거든요. 세 방울 정도 넣어서 이거를 밥을 빼서 이쯤에 반 스푼 안 돼서 이 정도 넣으면 이제 넣고 케첩 정도 물렁물렁 해주도록 이걸 섞어주면 돼요. 잘 섞이게 이렇게 해주고 케첩 정도 됐죠. 이 정도는 너무 물이 많네. 물 많아서 케첩만 더 조금만 더 넣어서 이렇게 다시 섞어줄게. 네, 얘가 많이 활발한데 오늘은 왠지 많이 아까는 엄청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주사기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 해주고 안 빼주고 이렇게 하고 잡고 여기다가 모아서 하고 조심히 공기 빼야 위로 이렇게 하고 다시
정도 정도 음식을 먼저 빼서 밥을 먹이는 방법들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밥을 도마뱀을 일단 빼고 밥을 먹일 때 이 주사기를 앞에 조금 앞에 갖다 대서 냄새를 일단 맡게 하고 밥 먹는 거는 다음에 어 어 점프 해서 일단 앞에다가 갖다 대고 기다렸다가 도마뱀 입에 조금만 붙여주고 하면 얘가 맛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밥을 주기 시작하면 돼요. 혓바닥이 핑크색이어서 페르스티드 제콘 더 귀여운 도마뱀 중에 지금은 소형 애기거든요. 얼마나 됐지? 애기여서 지금 네 달 정도, 아니 세 달 정도 됐나? 됐다. 그 정도 된 것 같아. 잘 먹네. 너무 배고파 뜬 거 아니야? 응. 밥을 얼마마다 한 번씩 주나요? 일일마다 한 번씩 밤에 주는 거. 밥 벌써 끝난 거 아니야? 헐. 너무 조금 탄 거 같은데? 진짜 안 해. 이것보다 좀 더 주면 될 거 같아. 여기다가 이 이번에는 요만큼 네, 그 다음에 하이퍼시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게 이거 처음 입양을 아니 데려올 때 샀을 때 있던 통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씻을 때 넣어놓은 통으로 하고 쓰고 있어요. 조만간 물로 잘 넣어놓고 잠깐 씻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저기 이 도마뱀 은신처 집을 모두 씻고 왔거든요. 그냥 이거는 아빠가 만들어서 주에다 이렇게 끼워서 하는 도마뱀 노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이쪽에다가 이거는 아까 한 거고 안 말른 이거를 넣고 다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번에는 이걸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도마뱀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도마뱀을 빼서 일단 이 크레스티드 개코가 많이 잘 키우기 쉬운 종이거든요. 이뚜리를 안 줘도 되고 슈퍼푸드를 먹어도 돼서 그런 거예요. 일단 넣어놓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크레스티드 개코는 그 한번 꼬리가 달리면 다시는 안 자라서 조심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와서 같이 봐봐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